권영철 선임 기자 와이뉴스로 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이뉴스 오랜만에 미국으로 가요? 이게 뭐 워낙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예, 예. 그리고 뭐 사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만이 거의 기사니까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지금 너무 큰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요 얘기 잘 잊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미국의 총기 규제 캠페인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설날 연휴 첫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고로 17명이나 사망했잖아요. 예, 예. 이 이후에 이제 학생, 교사,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3월 24일에는 대대적인 평화 행진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음흠. 여기에 이제 할리우드 유명 배우, 영화 감독들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동참을 선언을 하고 있고 유명 팝 가수들까지 평화행진을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커지는 느낌. 예, 전국적으로, 예. Y뉴스. 네. 미국의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왜 총기 규제 촉구 운동에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가? 네. 헐리우드 배우, 누가 일단 나섰어요? 유명 영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인 조지 클루니라고요. 그 인권 변호사인 부인 아말 클루니와 같이 함께 먼저 나섰습니다. 클루니 부부. 예, 이 부부는 총기 규제 이제 촉구 평화 행진에 50만 달러, 우리 돈 5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고, 5억을. 그 직접 행진에도 동참할 것이다. 예. 8개월 된 쌍둥이 엘라와 알렉산더 이름으로 기부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고요. 예, 예. 클루니 부부의 뒤를 이어서 토크쇼 이왕 오프라 윈프리도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여기도 5억 한 3천만 원 정도. 예. 야, 여기는 뭐 크네요. 액수도. 그렇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름도 들리던데요. 네. 스필버그 감독도 나와 나의 아내 게이트 캡션은 조지 클루니와 함께 총기 규제 집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아, 여기도 50만 달러. 아, 예. 그리고 할리우드 유명 프로듀서인 제프리 카젠버그, 이게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입니다. 여기도 5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고. 50만 달러. 그리고 팝스타인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예. 10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유명인들이 총기 네. 규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뭡니까? 첫 번째는 고교생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아마 피해 학교가 고등학교라서 그런지 미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총기 난사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죠. 유독 학교에서 많아요. 예, 이게 2018년 들어서만 벌써 총 18건이 일어났고. 학내 총기 사건만 18건. 학교 내. 그 가운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8건이나 된답니다. 예, 예. 플로리다주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교생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혹시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학생들이 도로에 들이누워서 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예. 아니면은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Am I next? 뭐 이런 뭐 편말을 들고 쓰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트위터에 1960년대 미국에서 벌어졌던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뭐 인권 운동,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었죠. 프리덤 라이더스. 예.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이런 고교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계속되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저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한두 번입니까? 총기 규제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번번이 정치권에서 특히 힘 있는 자들이 막아서니까 뭐 문턱을 네. 넘을 수가 없어요. 법안이. 당장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플로리다주에서는 총기 난사에서 악용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하는 걸 상정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법안을 상정을 했거든요. 예, 예. 그 반자동 돌격 소총 AR-15을 금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는데 예. 이 법안을 찬성 36대 반대 71표로 고려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막아요? 막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이게 미국의 그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하나 있죠. 전미총기협회라고. 맞습니다. NRA라고 있는데 예. 회원이 500만 명에 달하고 2016년 한 해 동안 정치인들에게 쓴 돈이
5천만 달러. 후원금 여러분. 네, 그리고 정치인들의 후원금 풀이 바로 거긴 거죠.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만 한 3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간인 거고 겉으로 내세우는 거는 아니 총기를 규제해도 총기를 막 비밀리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총은 총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규제 안 된다 이거잖아요. 미국 수정헌법 2조의 총기 규제를 총기의 자유. 있어요. 수정헌법 1조에 언론의 자유를 표명하고 있지만은 네. 여기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나와 가족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때문일 겁니다. 조지 클루니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도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리트윗한 기사를 보면은 국민의 80%가 총기 규제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이 지금 일파만파되고 있다. 그러면 네. 권영철 선임 기자 네. 이번에는 이 정도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 총기 규제가 정말 통과될 가능성 뭐 좀 높아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광화문에 막 촛불 들고 많은 국민들이 모일 수도 있고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 통과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저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했던 프리덤 라이더스가 1960년대에 예. 워싱턴 백악관 앞에 20만 명이 집결을 했고 예.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뭐 나에겐 꿈이 있다는 연설을 하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흑인 차별 철폐가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음흠. 지금도 이제 고교생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기는 한데 예. 3월 24일 집회가 얼마큼 커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의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으로서는 힘들 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총기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패배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텍사스에 그렇게 뭐 기관총을 난사해도 결국은 법안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미국 현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맞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게 돼요. 예. 네, 뭐 총기로 일어선 나라, 총기로 망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 나올 네. 정도라는 거. 예. 미국의 지금 총기 규제 캠페인 운동이 번지고 있는 거, 요 현상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